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기아 360, 이 비트 360 이 전시장 쪽에 와 있는데요. 바로 뒤에 보고 계시는 이 모닝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돼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기아 페이스리프트, 모닝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기아 모닝 어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기존의 경차 같은 경우에는 편의 장비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우선 저렴한 차량을 선호하다 보니까 뭐 상품 구성이 그렇게 됐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반면에 이제 경차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옵션, 뭐 크리에이티비티 사양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기능들 이런 것을 원하는 시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닝 어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편의 사양들을 대거 추가를 해서 출시가 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닝 어반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모닝 어반의 한번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디어분들이 취재를 위해서 좀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전면부 쪽의 디자인도 다양하게 조금 좀 더 기존 모델보다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뭐 기아차의 그 호라이코 그릴이라 부르는 이 디자인이 형태이긴 한데 이 안쪽으로 이제 피아노 블랙 패널이 좀 덧대어져 있고요. 또 크롬 장식에 약간 매트한 재질의 이 크롬 몰딩도 더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범퍼 아래쪽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이제 안개등 디자인이 좀 각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 인테이크 하단 부분에 이 넓은 피아노 블랙 패널이 덧대어져 있는 이 부분도 기존에 이제 마른 목걸 형태에 가까웠죠. 그것들이 약간 좀 육각형 형태로 좀 바뀌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피아노 블랙 패널이 이제 타이어 쪽에 바람을 좀 집어넣어주는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들어가도록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의 변화겠죠. 처음으로 이제 LED 헤드램프가 따로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간주행 등의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차량의 인상을 조금 더 똘망똘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디자인 변화인 것 같아요. 자,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이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 16인치 휠이 이런 식으로 생긴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됐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14인치, 16인치 두 가지의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휠에 따라서 조금 연비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모델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이 측면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화사장의 후면 쪽에서는 이제 헤드램프 디자인도 기존과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하단 쪽에 범퍼 하단 쪽에 이 가니쉬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죠. 기존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도 가로 형태로 좀 얇은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이 하단에 이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힙사이즈 배기구 디자인 같은 이런 디자인 요소이긴 합니다. 배기구 같은 형태로 양쪽에 두 개가 생기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도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보죠. 차량의 크기가 뭐 변화된 점은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적재 공간도 동일합니다. 하단에 보면은 작은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2단으로 설계된 이 수납 공간, 이 패널도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타이어 수리킷이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공간을 한번 보죠. 2열은 현재 지금 2열 시트가 상당히 좀 뒤로 당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좁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성인 두 명이 타기에도 뭐 괜찮은 공간이에요. 뭐 경차임을 감안해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6:4 폴딩 방식으로 접히는 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가운데 무슨 암레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변화는 없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내도 한번 살펴보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 기본에 이제 모닝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라든지 기본적인 이 센터 콘솔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면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 8인치도 기존보다 1인치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 가운데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컬러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포인트가 이렇게 선풍구 주변으로 이제 이 컬러 색상이 더해진 이 디자인 포인트가 하나씩 추가됐다는 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조금 높여져 있는 시트를 좀 세워보면 이 시트 같은 경우에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시트의 변화가 생긴 건데요. 기존에는 열선 시트만 있었죠. 그것이 이제 통풍 시트가 수송 시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편의성이 좋아졌다.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라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 버튼은 이 기어 노브 앞쪽에 있습니다. 2단계로 조절되는 통풍 시트고요. 또 기본적으로 조금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작은 차량의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이제 통풍 시트를 좀 활성화 해야 조금 더 사용하기 좋습니다. 바로 이제 통풍 시트를 켜게 되면은 좀 바람의 풍량이 좀 많이 시원하지도 않고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과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통풍 시트를 조금 더 시원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살펴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아 유보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뭐 두 번의 스크롤만으로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유보 시스템 같은 것이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다른 차량에도 많이 적용됐던 이 자이너 소리 기능, 파도 소리, 뭐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이러한 그 다양한 소리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더해졌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해보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모닝에서도 이제 카트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보 시스템을 이제 신청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카트홈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집안에 있는 IoT 기기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달라진 부분은요, 바로 차량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에어컨을 켜고 끄는 기능, 이렇게 커넥티드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사실 경차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많은 편의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네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도어 트림 부분에 이제 스티치와 연결되는 부분에 약간의 그 다양한 색상들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이 패널이 하나 덧대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공간도 뭐 기존의 트렁크 공간과 동일합니다. 뭐 썬루프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죠. 썬루프는 1열만 이제 지원이 되고요. 2열 같은 공간, 2열 공간도 경차 크기에 뭐 기존과 차량의 크기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이 실내 구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닝의 한 브로셔를 같이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 가격이 1,175만원부터 가장 기본 모델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뭐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트림까지 올라가면서 가격이 1,480만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은 한 가격이 1,700만원대까지 최대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 그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사실 경차이다 보니까 뭐 모든 풀 옵션을 모두 구비하는 것은 그렇게 좀 좋은 선택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드라이빙을 안전을 위한 드라이버 와이즈 1이라든지 드라이버 와이즈 2 패키지 같은 경우에 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경차에 이렇게 주행안전장치들이 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주행안전장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드라이버 와이즈인데요. 드라이버 와이즈 같은 경우에 뭐 전방 충돌 방지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후측방 충돌 경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경차도 상당히 좀 주변 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좀 여건이 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14인치 휠,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도 총 7가지 색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추가된 색상이 이 허니비라고 불리는 이 노란색 컬러의 색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색상의 차량이 바로 허니비 컬러인데요. 아까 그 신차 발표회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도 좀 제공이 됐었는데 이 노란색 컬러의 반응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모닝 어반을 선택하실 때 이 노란색 컬러의 허니비 컬러의 색상도 차량도 좀 고려해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튠온이라는 디자인 패키지가 옵션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 튠온 블랙 패키지, 뭐 튠온 스마트 패키지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개성 있는
모습을 좀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80만원, 그리고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에, 밴 모델의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1235만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무닝 어반 만나봤습니다.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경차 시장이 사실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제 두 자릿수 점유율에서 9%대 점유율로 이 경차 시장이 많이 좀 축소가 됐죠. 국내 시장에서는 경차라고 하는 차량들이 세 종류가 있죠. 쉐보레 스파크, 기아 레이, 그 다음에 기아 무닝,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사실 세 종류 차량 모두가 좀 판매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쉐보레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해외 수출되는 물량들을 단종시킨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이 경차 시장이 너무 많이 올해에도 똑같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경차 시장이 위축이 되는 데는 아무래도 이 조금 더 큰 차량, 실용성이 좋은 차량들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요구도 있겠지만 이 안전사양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차는 위험하다. 뭐 심지어 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너링을 심하게 하면 차가 넘어진다라는 그러한 얘기 좀 전해드릴 만큼 이 경차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모닝 어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주행 안전장치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상품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경차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광주의 글로벌 모터스의 그 위탁 생산을 통해서 경형 SUV 모델을 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차 의 크기를 한 이제 SUV 모델을 출시해서 뭐 판매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경차에서 조금 누리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좀 효율 편의성을 이제 경형 SUV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축이 되고 있는 경차 시장이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조금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경차가 꾸준히 조금 유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